예, 맞추게 구멍입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 맞추게 구멍인데, 과연 맞추게가 얼마나 깊은 데 있는지 위에서부터 파보겠습니다. 위에서부터 파서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는지, 이 삽이 한 30cm? 이 끝이 30cm쯤 될것 같은데, 자, 이걸로 한번 지켜놓고 구멍을 한번 이렇게 얼마나 깊이 뭐야? 야, 얘는 맞추게 구멍인 줄 알았는데 얘는 조개입니다, 조개. 자, 그 다음 두 번째 구멍. 자, 얘는 한번, 얘는, 얘도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얼마나 깊이, 얼마나 깊은 곳에, 이렇게. 얘는 맞추게 맞습니다, 얘는. 얘는 맞추게 맞는 게, 이렇게, 이 정도 파도, 아직, 완전히 밑으로 지금 조개가 들어가서 여기까지 옷이 딱딱 걸리는 게 있는데 걸릴 때마다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. 이야, 오, 이제 보이는데 아직도 깊이는 이 정도?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 구멍에 조개가 머리가 보이긴 한데, 야, 이렇게 아, 나왔습니다. 자, 아, 모래에서 한 25cm, 20cm 밑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얘도 한번 파보겠습니다. 얘도 아, 맞추게 맞추게인데 다른 애보다 얘는 더 깊이 들어간 거. 아, 예, 소리가 나요. 소리가. 아, 빨리 풀려면 이렇게. 오, 깊게 들어갔네. 지구의 싱크홀 같이 손을 넣어서. 아, 어. 잡았다. 아, 나온다. 너무 땡기면은 이게 확 뽑혀버리니까 반쯤 나왔습니다. 나온다. 천천히 땡겨서. 이야, 관자가. 자, 맛쪽에는 모래 밑으로 한 20cm, 25cm 밑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모래라, 부드러운 모래라 파기가 쉬운데, 단단한 곳에서는 맞추게 몇 개 파다가는 도둑입니다, 도둑. 자, 끝.